참 버라이어티 했던 하루가 이제 다 마무리되고요. 이제 좀 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또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뭐가 일어날지 한번 그냥 그 이슈 리스트업만 좀 해두시죠. 자, 오늘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 또 이제 뭐 일단 시장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하루가 마무리된 데참 감사를 할 따름입니다. 그래도 뭐 급락으로 적어도 마무리되지는 않아서요. 자, 시장 평가 어떻게 하시는지부터 들어볼까요? 네, 12시 50분 정도죠. 그때 전후해가지고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보면서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먼저 친게 아니라, 이제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했다. 그렇게 이제 기사가 제목이 그렇게 뜨면서 이거 너무 심각한 일 아닌가 하고 봤더니 이제 내부적으로 보니까 반군들을 향해서 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반군하고 전쟁이 벌써 8년째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있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제목이 너무 과격하게 떴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보면 이제 러시아와 대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뭐 나토 쪽에서 는왜 병력이 더 들어오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확실하게 매듭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반등을 했어요. 근데 이 반등이 기술적 수준의 반등에서 그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침장에 상승했던 것을 이제 모두 되돌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10만 명에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뭐 오늘 내일 10만 명 돌파할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거 좀 굉장히 심각해 보이죠. 원래 이번 달 말쯤 이렇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또, 오늘 이제 한국은행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1월 달 수입 물가가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30% 뛰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소비자 물가가 넉 달째 3% 이상 상승하고 있는 그런 얘기도 얼마 전에 했었는데, 수입 물가가 안 잡히면은 지금 물가 문제가 국내에도 좀 심각하게 다가오죠. 이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오미크론이 이제 증가한 가운데도 지금 보면은 뭐 사적 모임을 뭐 6명에서 8명으로 늘릴 거냐, 영업을 9시에서 10시로 늘릴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조금 이제 소비자들이 소비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제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비 절벽에 대한 위협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에 대한 이슈도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거래소에서 쌍끌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거래소는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 근데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하고 코스닥에서 모두 매도를 하고, 선물도 또 매도를 하고, 여기에다가, 증시 주변 자금 봤더니, 고객 예탁금이라든가, 미수금이라든가, 신용잔고 모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의 어떤 투자 심리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증권주 얘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어려운데도 그래도 증권주들은, 우리 실적 좋았다. 전년도 실적 너무 좋았다. 이제 실적 가지고 경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업황이 좀안 좋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실적 좋았다라는 걸 강조해야지만 고객을 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권주를 대상으로 해서 공매도 물량이 계속 쌓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권업계 쪽에서 뭐 자사주 매입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크게 이 부분이 악화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뭐 시장에서는 흔들려도 뭐 실적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일단은 플러스 점수가 부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뭐가 좋나 이거를 계속 찾아보게 되는데요. 뭐 실적 그리고 성장성이 조금 뭐 그래도 괜찮다라고 평가받는 종목을 또 유망주로 꼽아오신 것 같네요. 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건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수혜주를 가져와 봤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라는 회사인데,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이제 일반 그 내연기관 차들만큼 계속해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단발적인 어떤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은 전기차가 이제 우리 집에도 생기고 막 이러다 보면은 과연 어떤 기업의 제품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갈 것인가, 이제 이걸 가지고 예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라는 회사를 봤더니 2016년도에 에코프로에서 2차전지 소재 요 사업 부문 가지고 이제 물적 분할 돼 가지고 나온 회사입니다. 그래서 하이니켈 계열의 양극 소재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보면은 유럽이라든가 이런 해외 쪽에서도 굉장히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컨퍼런스 콜 해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2026년도에 목표 매출을 한 12조 원대까지 그렇게 높여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지금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한 9배 정도 되는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시장의 어떤 그 가치를 굉장히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연 평균 45%나 성장을 시키겠다. 이렇게 굉장히 어떤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내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한 60만 원대까지 또 목표가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2022년도 성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게 또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액 자체가 지금 1조 원대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게 굉장히 빠르게 뭐 더블로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이다. 2조 원대, 4조 원대 매년 그렇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회사의 어떤 주가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전기차 분야에서 배터리 부문이 매출 비중이 한 4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뭐 공급망 우려나 이런 것들 속에서도 전기차 쪽은 우선 공급을 해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차트 보시면은 지난번에 이제 57만 원대 올라갔다가 꾸준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5만 원대에 와 있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43만 원 정도 잡으시고 그리고 손절매가는 33만 원대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우려가 되는 게요, 작가님. 그때 왜 네. 한번 급락세가 나타났을 때가 내부자 거래 뭐 얘기 나오면서 급락을 그렇죠. 했잖아요. 이 이슈가 또 불거지면 또 막 추가로 급락하는 건 아닌가 좀 걱정하는 투자자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건 어떤 말씀 드릴까요? 내부자 거래라는 게 사실 이제 한국과 미국에서의 어떤 온도차가 굉장히 좀 다릅니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어느 정도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고 그리고 시장도 많이 커졌기 때문에 내부자 거래라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딱 생각을 하면은 이거 내부자들이 뭔가 나쁜 짓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더 안 좋게 나타나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충격이 덜할 겁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공매도 얘기만 나오면 사실 벌벌 떨었었는데 이제는 공매도 얘기 나와도 아 그런가 어느 정도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너무 감정적으로는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 43만 원 한번 내다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점검을 해보고요. 이제 오늘 밤 미 증시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이슈들도 좀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 이제 지난번에 FOMC 회의록이 나왔죠. 이제 회의록이 나왔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석이 모두 비슷했습니다. 뭐냐면은 50BP 얘기가 없네? 이제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연준이 더 이상은 어떤 매파적인, 더 이상의 어떤 매파적인 발언은 하지 않겠구나. 이대로 가다가 그냥 25BP 3월 달에 올리겠구나. 이제 이렇게 예상하면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시장이 크게, 변동, 그 어떤 방향성을 확정하는 상승적으로 확정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그저 조금 심리가 좀 회복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월마트를 비롯해가지고 한 220여 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제가 월마트 실적을 가져와 봤는데 지금 예상되는 게 한 1분 50 정도 순이익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평이한 그런 수준입니다. 직전 분기들 쭉 봤을 때 한 4분기 정도 봤을 때도 그냥 평균치 되는 그런 평이한 수준으로 발표가 될 것 같고요. 오늘 밤에 이제 시장에서 좀 많이 언급되는 종목들은 이제 군사용 데이터 관리하는 팔란티아라든가 아니면은 TV 스트리밍 서비스 하는 로쿠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 두 회사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낮게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셔셔버거 저도 좋아하는데 이 셔셔버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많이 나빠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경제지표 관련해서는 1월달 건축 허가가 나옵니다. 지금 보면 전월 대비해가지고 한 6% 정도 빠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뭐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다만 이걸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급락세가 시장의 실질 금리에 의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모기지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4%를 넘어간다거나
이런 상황에 의한 것이다 그러면은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거기에 맞춰서 올려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이제 주간 신규 실업수당 나오는데 이건 사실 이제는 제쳐둔 그런 지표고 천연가스 재고량이 13주 정도 연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가 이 재고가 늘지 않으면은 고유가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참고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슈들 챙겨볼게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 또 종목 한 가지 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도 보여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CBAK 에너지 테크놀로지라는 그런 회사인데 에너지가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어떤 뭐 미국의 원유회사는 아니고 이 회사도 배터리 관련된 회사입니다. 지금 보면은 중국에 있어요. 중국에 있는데 근데 사업은 미국이라든가 이스라엘, 뭐 유럽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업체고 전기에너지 솔루션 제공업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99년도에 설립돼가지고 중국 다렌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수소에너지 그룹 그 하고 이제 또 협약을 해가지고 수소 시장에도 또 진출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일본 전기자동차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그런 강한 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아자파라는 회사하고 일본에서 투자한 회사인데 중국에 있는 아자파라는 그런 회사하고 또 그 배터리 팩 개발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걸 개발하게 되면은 토요타 자동차 계열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전기차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게 앞으로 이제 한 2월 달 이제 이번 달부터 차근차근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보면은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뭐 매출이 꾸준히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연구개발비 항목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 마진율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떤 성장주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죠. 연구개발비가 얼마나 올라갔느냐. 성장주는 뭐 순이익이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구개발비가 투입되면서 신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바로 그런 성장주에 적합한 회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그 차트를 제가 보게 되면은 지난 그 1년 전에 굉장히 높이 올라갔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에 꾸준히 하락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용이 증가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이제는 터닝포인트가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불 50센트까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매가는 하단의 저점인 1불 20센트까지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종목도 점검을 해봤습니다. 김태수 금융작가와 오늘도 함께했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빨간맛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도 뭐 마감 카운트다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오스템 임플란트와 관련한 상장 실질 심사 대상 여부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또 뉴스들 새롭게 들리는 뉴스도 한번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좋은 얘기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빨간맛 2부는 내일도 어김없이 장 마감 함께하러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